누구라고 해? 내가 누구냐고? 뱀파이어인 아빠? 요정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뱀파이어 요정이지. 밤이 되면 구름달 앞을 날아다니는 뱀파이어 우리 아빠. 아빠가 특히 좋아하시는 건 저 빨간 주스. 왜? 언젠가 우리 딸이 진정한 뱀파이어가 되면 이 주스를 좋아하게 되겠지. 뱀파이어는 다들 빨간 음식을 좋아하니까. 난 절대 그럴 일 없어요. 난 밤만 뱀파이어라고요, 아빠. 은빛 지팡이를 갖고 있는 우리 엄마는 마법을 부리는 요정이야. 인형이었던 단짝 친구 분홍토끼도 엄마의 마법으로 진짜 토끼가 되었지. 나의 사랑스러운 딸 이사도라. 어서 일어나 꽃과 꿀을 섞은 요구르트를 먹어보렴. 오늘은 엄마와 함께 정원을 꾸며보지 않을래? 엄마, 난 좀 더 잠을 자고 싶어요. 난 완전한 요정이 아니니까요. 이사도라, 이제 너도 학교 갈 때가 됐구나. 뱀파이어 학교에 가면 정말 재밌을 거야. 아빠도 어렸을 때 학교 다니는 게 좋았거든. 그렇지만 아빠, 난 완전한 뱀파이어가 아닌걸요? 그럼 이사도라, 엄마가 다녔던 요정학교에 가보자. 어때? 예쁜 컵케이크를 닮은 요정학교야. 근사하지 않니? 하지만 엄마, 난 완전한 요정이 아닌걸요? 좋아, 그럼 이렇게 하자. 하루는 요정학교에 가고 하루는 뱀파이어 학교에 가보는 거야. 그럼 어디가 좋은지 결정할 수 있잖아? 그래. 그거 좋은 생각이다. 이사도라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? 또 그곳에서 무슨 일을 겪게 될까요? 어쩌면 말이야, 조금은 달라도 상관없을지 몰라. 왜냐하면 모두가 다 다르니까.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뱀파이어와 요정, 인간에게 바칩니다.